우리가 성경 계속 지금 쭉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른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왕,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특히 오늘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이 아사 왕은 유다에 있었던 왕들 중에 몇 되지 않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냈던 왕이에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아사 왕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또 요시아 왕이 있었고, 거의 마지막 쯤에 히스기야 왕 있었죠.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네 명의 개혁자 왕 중에 가장 최초로 우상 숭배 문화를 뒤엎고 여호와 신앙께로 신앙으로 돌아온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참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그닥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에 보면은 이 아비암 왕이 여호와의 신앙이 전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다윗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다윗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같이 했습니다. 혼합 신앙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 뭐 그렇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들이 뭐 얼마나 올바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읽었지만은 그 어머니는 혐오스러운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와 혼합 신앙에 빠져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는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말씀과 좀 반대쪽에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또 가정의 달이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정의 달에 나누기에 적합한 게 산뜻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읽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살롬은 아마 압살롬의 다른 스펠링일 겁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비암을 낳았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10절 말씀 보면은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동명이인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 마아가라는 아빠가 한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의 딸이래잖아요. 동명이인 아니에요. 그냥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일주일 동안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주석도 찾아보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되는데 그 어머니라는
시브리 말을 어머니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의 시브리어 원문은 에미거든요, 에미. 에미가 아니라 엠입니다. 어머니의 시브리어는 엠, 에미 말고. 좀 비슷하죠? 모든 대부분 문화권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는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어머니 위에 여자 조상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사사 드보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공동체의 여성 리더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든 국가든 여성 리더를 나타낼 때이 M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말이 되죠. 아비암의 어머니자 동시에 아사의 할머니 이렇게 이해하면은 깔끔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랬는데 이 딸이라는 단어도 바트라는 이 단어도 똑같아요. 딸로도 번역될 수 있고 손녀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자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중에 역대기랑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그게 연대수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요.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또 압살롬도 있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또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마아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암 왕을 낳았는데 아비암 왕은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사라는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이자 아사의 할머니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뭐가 좀 석연찮은 점들이 있죠.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패턴이 있는데 어떤 왕이 몇년 동안 다스렸고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다. 이게 늘 패턴 같이 나와요. 왜 아사 왕은 유독 어머니 이름을 안 썼을까? 뭐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사 왕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의 어머니와 이 아들의 어머니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써놨을까?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표현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더 다른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거 좀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분은 안 계시죠? 패런털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똑같이 어머니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사라고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한국말 번역 그대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 같아서 지금까지는 이런 해석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들 보면은 이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절 말씀에 맞아요. 또한 가지 옵션이 더 있죠. 어머니가 같으면 혹시 이 둘이 형제가 아니냐? 이 구절 보니까 형제 아니에요. 분명히 아비암 아들이 아사예요. 형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제거하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후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수잔 에커맨이라는 박사님이 The Queen Mother and the Cult in Ancient Israel이라는 논문을 해서 이 개비라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이 개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태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Queen Mother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대비마마, 왕대비 그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생물학적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 개비라라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을 보고 그 개비라라는 인물의 역할들을 보니까 왕실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인을 가리킬 때이 개비라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그냥 왕의 생물학적 어머니만은 아니고 왕실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인.
물론 대부분은 왕의 어머니죠. 왜냐하면 왕에겐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지만은 어머니는 하나뿐이니까 그 왕실에서 그 왕실 어머니가 가장 파워풀한 여인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 공식적인 왕의 어드바이서 역할을 했답니다. 왕의 어떤 나란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인물. 그럼 여기까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잔 에크만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에서 우리말로 저 태후라고 번역된 게비라라는 단어가 쓸 때는 이 게비라라는 인물은 반드시 아세라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게비라는 그냥 왕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여신 숭배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세라 여신의 인간적인 현신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래요. 아세라 우상 숭배는 이 게비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세라는 여신이 하늘 여신이라고도 불려지는데 하늘 여신의 현신으로서 게비라가 왕실에서 가장 큰 파워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세라 여신 숭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체로 굉장히 음란한 그런 종교적인 제의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세라상의 그런 고대 유물들 보면 그 자체만 갖고 보면 뭐 그렇게 혐오스러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귀엽게 생긴 여자 뭐 그 모양 그렇게 아주 조그만 토우 같은 모양으로 나오기도 해요. 물론 어떤 데는 가슴이 많이 달린 이런 여신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양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그 얘기 아니라 그 아세라 우상 숭배 자체가 그만큼 혐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세라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런 집단적인 그런 성적인 문란한 것 행동을 동반해요. 그래서 저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저 단어가 카데사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원래 뜻은 신에게 바쳐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산당에 늘 상주하면서 여인들이 이 여인과 관계 맺는 그게 여인들이 이 남색한 이 카데사 이 남자와 관계 맺는 그것이 아세라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데사 남색하는 자에 대칭되는 여자가 태후 게비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우상 숭배 목적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표면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조선 시대도 있었듯이 뭐 씨바지 씨내리는 뭐 이런 그런 역할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출산을 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 현대적인 시각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고대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그냥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안 되고 현대적인 시각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에서 발간된 저널에서 한 아티클이 아세라 여신을 섬겼던 제단의 유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거기 살펴보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화학 성분 중에 대마초 성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마초를 향으로 피워놓고서 성적 흥분을 위해서 향으로 피워놓고서 그런 음란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했다는 얘기가 정말 그냥 영적인 간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정말로 문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쓰기에 충분한 그런 풍습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역대하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왕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78명의 여인들 중에서 유독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이 르호보암을 끄는 뭔가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비암 왕을 낳았고 아비암 왕의 어머니가 된 마아가는 스스로 게비라 태후 퀸 머더가 되어서 왕실의 권세를 움켜쥐고 거기서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여신 숭배 문화를 이제 부흥시킨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왕실에 아마도 거의 모든 이들이 그 아사라 여신 숭배에 참여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래가지고 이런 아사 왕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사이비 종교의 행태를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뭐 얼마 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은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관계 맺는 것을 신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야만 그 신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대 때부터의 그런 우상 숭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참 혐오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 어느 쪽이 진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사 왕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여기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잘 믿고 잘 평범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범죄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이들의 문화가 남지 않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이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렇게 음란한 문화 가운데, 그렇게 더러운 문화 가운데, 그런 가정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아사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이 왕실에서 관습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그 아세라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열왕기 기자는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신명기적 기준에서 보면은 아비암은 결코 복받을 만한 왕이 되지 못해요. 우상 숭배하였으니까. 신명기적 약속에 의하면은 이 아비암도 저주받아야 되고 그 자손들도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아비암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암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에게 예루살렘의 등불이라고 표현되는 성실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등불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좀 곁다리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 그 지역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지금도 지도상에 나 있는 그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그 한 도시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성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등불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그전까지는 이 온 예루살렘의 온 유대 땅의 흑암 어둠으로, 우상숭배의 어둠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땅을 어둠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의 땅을 밝힐 예루살렘의 등불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루살렘의 등불들을
계속 세워주신다. 이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역대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에 등불이 섰다는 이것이 그냥 오늘 갑자기 아사 왕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막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그렇게 단호하게 용감하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고 더 자세한 정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아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기질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등불로 계획하신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 왕에 들어와서 이 아사 왕을 움직이고 아사의 왕실을 움직이고 온 유대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아사 왕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어떠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역대기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문화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짐승들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해요. 지금처럼 도덕이며 뭐 교육이며 뭐 종교며 이런 게 발달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폭력적인 힘이 가장 중요한 시대고 그 온갖 미신들과 우상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 시기에 짐승적인 본능의 그 욕구를 아무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같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인데 그 끔찍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그 영적으로 끔찍할 정도로 타락된 어둠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등불을 세우신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롭게 위로가 됩니다. 참 우리들의 시대도 분명히 악해요. 지금 우리들이 이 옛날 사람들 우상 숭배 보면서 참 미개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앞으로 한 몇백 년 지나고 뭐 천 년, 이천 년 지나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의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이들과 넷플릭스 뭐 이렇게 보려고 해도 사실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맨 이렇게 태그들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바이올런스, 뭐 섹슈얼리티, 누디티, 알코올, 드럭스.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성윤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리터럴리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숭배의 세상 한가운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 누리게 퍼져서 돈이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그런 물질 숭배 사상이 우리들에게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테러 이야기들,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자꾸 이렇게 총기 사건 얘기도 들리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들려오는지, 전쟁은 왜 끝날 조짐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될 그런 염려만 계속 더해가는지,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것만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뜨거웠던 기도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고, 그 뜨거웠던 전도와 선교의 열정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몇날 며칠을 그냥 사경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드립답하던 그런 열정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런 우리들의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의심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문화가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정을 완벽하게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등불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후손들 중에 그런 예루살렘의 등불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어요. 우리들이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예루살렘의 등불이 될 거야. 이걸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거예요. 지금은 비록 모자라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언젠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는, 내주하시는 그 순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줘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넌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니? 어떻게 뭐 머리가 뭐 멍청하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지금 말씀 안 읽고 왜그 기도 안 하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 자녀들을 믿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겉모습뿐인 그 신앙을 담지 않습니다. 그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물려줄 수 있는 통로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는 물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걸 거예요. 제가 이 성도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 나누고 신방하는 가운데 느끼는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놀랍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고 계세요. 실제로 머리에 손 얹고 혹은 끌어안고 기도해주지 않고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사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내가 기대 좀 아이씨 막 이럴 테니까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이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맞아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권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제가 킹스턴 하나님께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과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면 멀리 살고 있다면 멀리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 핑계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잔소리 퍼붓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뭐 게임을 끊게 하시고 이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 내가 생각하시는 모든 복된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예루살렘의 등불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의 커다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 같은 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관계 가운데 참다운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런 기도를 평생 받으면서 살아난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이해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애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들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뭐 이런 문제하고 또 제가 집안에 부부싸움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 한 달 동안만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아이들 거부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다 아시지요. 이 아이의 마음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의 외로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의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 그 부모로서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부모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그 지나온 세대 어떤 세대와도 다를 바 없는 패역한 죄 많은 세대지만 그래서 우리들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을 허락해 줄 수 있으실까 의심이 가지만 우리들 때문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 세대 예루살렘의 등불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마음으로 자녀들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